이곳은 서울시 노원구 중계 제1공단에 위치한 택배 하역장. 택배를 담당 구역별로 분류하는 사람들의 손길로 분주한 이곳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볼 희망이는 세나갈까 안 남았다. 한 지금 633개인가 있다가 오면 한 야 그러면 배달하지 말고 바로 노원구립 장애인 일자리 센터 소속 발달 장애인들인데요. 일자리 센터를 통해 택배 배송 일을 시작한 이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CJ 대한통화택배인데요. 반품 물건 있으신가요? 4시까지 반문해 드릴게요. 노원 그립 장애인 일자리 센터에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그 노원 그 장애인 일자리 센터는 현재 이름은 다모인으로 바뀌었고요. 다모인은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뜻에서 다모인입니다. 현재 그 발달 장애인은 70명과 사회복지 종사자 10명 해서 한 80명 정도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분들에게 택배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우리 그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하는 일은 실내에서 단순 인가공을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그 보호작업장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 인가공은 뭐 소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일감도 자주 끊기고 해서 발달 장애인들의 어떤 직업을 갖는 데에는 좀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달 장애인들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스스로 직업화가 좀 가능하고 또 소득도 높고 또 꾸준히 나이가 먹어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까 택배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택배 사업 이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현수막 사업이라던가, 또는 카페 사업을 추진한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그 뭐 복사지나 화장지를 만드는 그 제조업을 하려고 해봤지만은, 발달 장애인들이 하기보다는 발달 장애인들은 허드렛 일을 하고, 비장애인들이 주로 일을 하는, 즉, 다시 얘기해서 발달 장애인들의 어떤 직업화에 걸림돌이 많아서, 발달 장애인들이 노동력 투여가 많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택배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택배 업무가 발달 장애인분들에게 적합한 이유는 뭔가요? 발달 장애 제일 가장 좋은 것은 발달 장애인들이 택배 업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발달 장애인들이 왜 이렇게 택배 업무를 좋아할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발달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많습니다. 첫째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발달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약간 분리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동의 제약이 많습니다. 또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하고자 할 수 있는 그 범위 업종이 기존에 그 단순하게 뭐 제빵이라던가 이렇게 한정을 짓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밖으로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또 어떤 사회적 역할을 또 수행하고 또 비장애인들을 자주 대면을 하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그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것들이 발달장애인들에게 이 택배 업무를 좋아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장애인 배송원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보통 어느 정도의 양을 배송을 하나요? 예,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런 비장애인들이 잘 모르신 비장애인들이 많이 모르실 때는 발달장애인들의 능력이 아주 다양하다라는 것, 스펙트럼이 아주 넓어서 아주 오히려 그 비장애인들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친구도 있고 또 아주 또 노동력이 또 약한, 그런 다양한 그것이 있다고 이제 저희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택배를 할 때도 뭐 일률적으로 하루에 몇 개씩을 시키는 게 아니라 노동 능력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한 아파트 한 개동을 맡고 어떤 친구는 많게는 네 개동에서 다섯 개동을 맡아가지고 편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달장애인들이 이것을 수행해 낼 수 있고 또 이거를 또 이 일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면서 계속적인 어떤 능력 발전을 갖다가 좀 그 향상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제일 좀 못하는 친구들이 한 3, 40개 정도, 많게 하는 친구들은 한 80개에서 한 100개 정도 하루에 양이 그렇습니다. 양을 정해놓은 건 아니고 그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양을 이렇게 분배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물량 자체가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CJ 대한통운에서 오는 물량이 하루에 이제 뭐 한 1200개 정도가 온다고 한다면은 그 물량에 있어서 이제 약간 그 책임되는 수량도 있지만은 평상시에 그 각 개인이 담당한 아파트 동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동에 이제 그 배달되는 수량을 본인이 책임지게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을 과중하게 힘들다고 한다면 그 동을 갖다가 빼서 일단 종사자가 하면서 나중에 또 능력 있는 친구한테 넘겨주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어느덧 7년째. 움직이기 좋아하는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을 살려 발달장애인 1인 또는 2인 1조로 택배를 배달하고 수거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찍고 계시잖아요. 네. 그걸 왜 찍는 거예요? 그걸 한다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배송 한다고 그걸 한다고 찍어요. 아, 이제 스캔을 하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물건이 도착한다고 이제 문자가 가는 거예요? 네. 우리 예상 시간이 있어서. 아, 예상 시간이 있어서? 네. 요거 놔둬 키울게요. 아, 일단 놔주시고. 네, 이거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마무리 해놓지 마. 네. 분류가 끝난 택배들은 발달장애인 택배 기사들의 손을 거쳐 고객의 품으로 전달되는데요. 누군가가 택배기사는 어른들의 산타클로스라고 했던 말처럼 택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노원구를 시작으로 강서구, 강동구, 송파구까지 서울 시내에서만 250명에 이르는 발달장애인이 택배 일자리를 통해 직업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택배를 배송할 시간. 누나, 이거 좀 실어줘요. 택배 배송일은 베테랑이나 다름없는 은대순 씨.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가뿐히 짐을 옮깁니다. 일이 버거울 법도 한데 힘든 내색 하나 보이지 않는데요.
힘들어요? 왜 그런 거 있지만 다 신기해요. 장갑을 낀 거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네. 왜냐면 코인 때문에 이거 전자비 물건이가 엉길 수 있잖아요. 네. 코인 때문에 장갑 왜 끝나면은 물건 받을 때 요거 그것 때문에 접촉 안 돼서요. 코로나 때문에 장갑 끼는 거라고요? 네. 위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즘 대순 씨의 배려가 고객에게도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맞나요? 아, 네. 문 앞에 놓고 합니다. 네. 오늘은 물건들이 무거운 거가 많네요.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잘 안 지어가요. 그래서 한 개 놓쳤어요? 네. 유난히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건이 많은 날은 베테랑 대순 씨도 쉽지만은 않은데요. 하루 평균 서너 시간 배송 업무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은 물론 사회성도 높이고 규칙적인 운동까지 발달 장애인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일자리가 아닐까요? 잠깐만. 네. 국계님 맞나요? 네. 할게요. 어때요, 이렇게 보면? 아, 너무 잘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친절하게 인사도 잘 하시고, 그리고 또박또박 그 사인도 잘 받아가고 계세요. 처음에 이렇게 장애인 그 인들이 했을 때 조금 뭐 거부감이 아, 그런 거 없었어요. 너무 장했어요. 대견스럽고 또 이렇게. 좋았어요. 저도 하루 종일 따라다니니까는 예. 친절하고 이렇게 또박또박 하더라고요. 예, 잘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예. 택배를 받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 좀 상당히 좀 재밌는 건데요. 그 저희가 이제 택배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양극단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발달 장애인과의 어떤 대화 소통이 어렵다고 해서 지극히 불만을 토로하고 CJ 대한통운 본소에다 항의 전화 걸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로 상당히 또 의미 있는 일이다. 아, 우리 그 사회의 어떤 그런 통합을 위해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뭐 격려하신 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그 주민들 지역사회 택배를 받는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저희 그 장애인들의 어떤 그런 특성에 이제 적응이 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항상 뭐 웃는다던가 성실하다던가 정해진 시간에 온다던 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고 또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어떤 긴급할 때 대화가 좀 잘 안 되거나 상황을 빨리빨리 전달 못 한다는 거에서 좀 불만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발달 장애인 택배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긍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계 지역은 한 7년 정도 했기 때문에 거의 커다란 문제점이 없고요. 지금 지난 한 4, 5개월 전에 시작한 5월 1일부터 시작한 상계 주공 단지는 아직도 좀 민원이 있긴 하지만 거의 지금 대부분 다 해소가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택배 일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그런 직원들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 같으세요? 너무나 크죠. 일단 제가 이런 어떤 장애인 복지 이런 직업 재활시설로 와서 제일 잘한 일이 있다고 하고 또 아마 또 나중에라도 제일 잘한 일이라고 했다면 우리 발달 장애인의 어떤에게 택배 사업을 도입해가지고 택배를 직업화시킨 일을 아마 인생 최대의 치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런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은 사람 모두에게나 다 중요한 것이 그 스스로의 삶의 가치, 자기의 존재 이유, 자존감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택배 사업이 가장 그 우리 발달장애인에게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그런 그 없는 자신감이라던가 아주 뭐 배제됨이라던가 소외됨이라던가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커다란 그 자존감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았나. 그 자존감은 어디서 나올 수 있냐. 택배라는 업무를 통해서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역할도 기존의 어떤 그런 그 좁은 공간이나 아니면 뭐 사회복 종사자와 같은 선생님들과의 이런 관계 속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의 어떤 그 비장애인,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택배라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본인의 자신감, 자존감이 커지고 그러면서 어떤 그 사회적 어떤 그 관계,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는 그 사회적 관계의 장애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장애가 획기적으로 발전이 되면서, 사람 자체가 어떤 그런 변화가 하게 되는, 그래서 사실 택배 사업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삶이 좀 더 제가 그런 사람들의 발전을 보면서 너무나 좀 행복함을 좀 많이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활동도 하시고 취업도 하시고 이제 많이들 활동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몇몇 분들은 장애인에 대한 좀 약간 안 좋은 인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그 비장애인들이 우리 그 발달 장애인을 대하는 그 어떤 그 인식 자체가 좀 많은 문제가 있어요. 특히 발달 장애인을 다 똑같이 어떤 능력이나 모든 뭐 인성이나 모든 것이 똑같다고 단일한 그 시각으로 어떤 각자의 어떤 개성을 무시하거나 또 개인의 발전 과정이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고요. 더 문제인 것은 부모님을 포함한 어떤 그런 그 아주 가까운 발달 장애인과 그 아주 그 이해관계가 아주 가까운 분들께서 발달장애는 무조건 그 보호를 해야 되고 정부의 어떤 그런 그 뭐 지원만 많이 받아야 된다는 세금을 좀 많이 써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이 발달장애인들의 어떤 그런 개인적 삶을 존중해주고 특히 사회활동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미리 이제 그 어떤 그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떤 특히 뭐 이동 훈련이라던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나 이동 훈련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약간의 그 위험이 좀 있더라도 비장애인과 어울려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끊임없이 이제 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보호 위주는 오히려 그 비장애인 중심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보호 위주에서 벗어나서 발달 장애인들이 어떤 그 자기의 삶을 갖다가 영위할 수 있도록 취업 활동이나 이동이나 이런 것들에 적극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택배가 아마 우리 사회에 주는 반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우리 발달장애인의 어떤 그 정책이 많이 변해야 되는데 저희는 더 나가서 그 택배와 같은 그 업무로서 지금 그 GS와 그 다음에 그 CU라는 이런 그
또 이제 그 세븐일레븐 있죠. 이런 그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편의점과 지금 위탁 계약을 좀 맺어가지고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택배와 같이 비장애인들과 그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자기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고자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구청으로부터 올해 초에 예산을 갖다가 운영 예산을 한 4천여만 원 지금 현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뭐 추진하는 과정이야 이제 앞으로 쉽지 않겠지만은 택배라던가 편의점이라던가 또는 그 다양하게 더 나가서 뭐 맥도날드도 있고요. 비장애인들과 접합을 할 수 있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는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어디 구석에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지향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객분들한테 이제 택배를 직접 전달해 주시잖아요. 네. 그럴 때는 뭐 되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물건 받은 것 제일로 좋아요. 이제 앞으로 내 택배를 받으실 고객님들한테 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실 수 있어요? 네. 집 앞에 두면은 고객님한테 물건 훔치고 있잖아요. 도축이 많아요. 여기 단단지, 다단지 물건 도축이 많아서 꼭 건비시오. 내가 좀 맛있겠어요.